이제 이사야 53장 자 열 번째 시간. 자 다음 주 11번째 시간 마지막인데 지금 제가 이 지난주 자 10절 그 속건제 제물을 풀고 나니까는 자 보세요. 10절에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목회 삶을 속건 제물로 다 드리고 나니 이제 11절 12절 전부 다 이 영혼에 관한 이 말씀이더라고. 이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님이 이 이사야 53장을 결론을 지으면서 자,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산 목숨을 그의 삶을 전부 다 정리하는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10절에도 영혼을 다뤘고 11절에도 영혼을 다뤘고 12절에도 자 결국 영혼을 사망해 버려. 자 오늘 이제 이 지난주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혼하고 영하고 몸하고 이 세 가지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이게 정리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전부 다 영혼으로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 시편도 전부 다 영혼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 영혼하고 또 영하고 이게 정확하게 명확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영혼에 대해서 완전한 정리가 되어져야 이사야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 이 종들이 참 다 목회를 통해서 자 나의 보이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의 산 목숨이기 때문에 산 목숨 육신의 목숨을 전부 다 속건제물로 다 태워서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혼이 수고했다. 오늘 자 11절의 말씀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그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그 혼이 육신의 산 목숨이 얼마나 이 수고가 많았나. 자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물론 이 현 세상에서는 물질을 입고 우리 육신이 물질을 입고 육신이 움직여서 삶을 이렇게 자 이 하나님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물질한 이 몸이 없으면은 목숨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사실은 요 인간 이 살아있는 목숨이 없으면 육신이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못해. 그만큼 이 물질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가지 바로 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육신의 산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체험하고 세상이 이런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 야, 11절을 보시면은, 그가 자기의 영혼을, 요 영자 빼버리고, 자신의 혼을, 인간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산 목숨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나. 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까? 그럼 자, 여호와께서 그 육신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라는 육신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체험하고 고통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을 이 정리를 해보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제목 보면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당담
하셨다. 그래서 왜 이 지구상에 왜 하나님이 사실은 밖에 동물만까지도 이 지구가 존재하는데 이 모든 지구상에 수많은 벌레와 동물들을 만들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닮은 형상이 요 인간을 인간을 사람을 왜 만들어 놨나.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자 이사야서 3장을 자 정리하면서 다시 제가 가라사대 자기의 영혼. 자,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식화 되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모든 신학적인 것이 전부 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이 뭔가 혼이 뭔가 이게 지금 분별 안 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영혼이 아니고 너하고 성령이야. 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성령하고 이 인간의 영혼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못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페시라는 단어 다시 보면은 자, 일단 헬라어로 먼저 보시면은 헬라어는 푸시케. 헬라어도 푸시케고 영혼으로 목숨,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물론 이제 히브리어를 보고서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똑같은데 자, 이 정확하게 하면 이제 산 목숨,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번역이. 근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근도 그렇고 이 산 그냥 목숨이라고 붙여놨지 산 목숨이라고 안 붙여있어. 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명사 여성 단서를 넣고 자, 어근 숨쉬다. 숨쉬는 존재. 영혼. 자, 생명 산 목숨. 그 산 목숨이라는 의미를 제가 붙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목숨. 네펫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전부 다 영혼으로 전부 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에도 자, 구약은 영적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혼적인 시대, 육적인 시대, 그림자 시대. 자, 그래서 이 시편 35편 13절. 자, 시편 35편 13절 보시면은 자, 13절 들어가기 전에 9절부터 보시면은 시편 13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혼만 가져도 얼마든지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살아 움직이는 우리 육신을 가진 행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종려가 우리하고 이 예배된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근데 우리 이 인간을 보면 자, 이 전부 다 혼을 다해서 나의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 섬기는 장면이고 근데 10절을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 자 건지시니라 자 하시라. 그 여호와께서는 그 심령이 자 우리 이 혼 속에 육신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애통하는 자를 이제 자 건지시고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은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여자 다윗이라는 분의 적응시키면 다윗이 영혼이 영혼이 혼이 병들었을 적에 굵은 벼옷을 입었다. 이 시편 전체로는 이 장면들은 다윗의 영혼의 노래가 아니고 혼의 노래. 혼적인 혼. 그 혼이 마음이 갈급하니까 혼이 갈급하니까 벼옷을 입는다. 벼옷. 이 율법이라는 벼옷을 펴놓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혼을 괴롭게 했더니 결국 이 굵은 벼옷이라는 율법은 내 혼을, 영혼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굵은 벼옷이라고 또 비유했고, 저희 마태복음 3, 4장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야, 율법의 최종 그 한약상이, 활동이 바로 사탄으로 정리돼요. 자,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 안에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 사탄이 막 역사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율법의 말씀이 아주 완전히 활동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사단이 와서 욥도 깨트리고 예수님도, 사단은 잘 정돈되어지고 이해되고 조직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성장시켜 가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독 신학적으로는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지금 난리 날 일이에요. 사탄을 보고 율법의, 제가 결론은 율법의 최종 비유가 바로 사단이다. 사단. 와, 올바른 지식의 법을 바로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자, 물론 이제 육적인 기도든 혼적인 기도든 내 자기 기도든 전부 다 내 품에서 이 돌아온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여기서만 지금 영과 혼을 분리시켜 놨거든. 단어상으로. 자, 처음에 자, 르아오는 단어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교재 보시면, 르아오는 단어는 성령인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이 네페시 단어에게 전부 다 죽어버렸어. 모든 것, 자, 성령도 영혼으로 번역됐고, 요 네페시도 영혼으로 번역됐고, 하나의 통일되어 있는 성령이 전부 다. 유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만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별해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르하우고, 이제 네페시, 혼은, 여기 혼은 분명히 네페시로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몸이란 단어는 요 바사르. 바사르. 몸이란 바사르, 요 바사르 단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렇게 쓰이는데, 이 육신으로 이 번역이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살 좀 보시면은, 자, 이 찬양 바로 들으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저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의, 자, 온 영과, 영은 바로 성령이고, 또 우리 혼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자, 정신과 몸과 영이 완전히 이렇게 정리, 정돈되어져야 이제 재림하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요 강림이 재림이고, 자, 뭐냐면, 자, 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림이 아니고, 성령으로 내 속에 감동, 임재다는 자, 임재. 자,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보존 잘 되었을 지게, 재림이, 강림이 우리 감동되어진다. 이 감동이 되어져야만이 세미한 여호와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히브리어를 정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르아오 성령하고 우리 네페시 영혼하고 이 정리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자 르아오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고 혼은 요 인간의 영이고 자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을 이렇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자 원하는 누나 24절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자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근데 여기 처음은 옛날 성경을 보면 자 구원이라고 또 번역되는데 그래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그러면 영도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혼도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몸도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이 강림과 재림이라는 것은 자 얼마나 우리가 이 맑은 영을 소유한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강림이 재림이 임재가 이제 느껴진다는 것을 정리해 놓고 자 그래서 이제 신학 성경을 풀어 나간데도 이 참 나 이 어떤 데 보면 귀신도 성령으로 번역돼 있어. 마가복음 5장 가면은 왜?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귀신 단어가 없어. 헬라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5장 들어가면 귀신도 이 르하우가 적용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말씀 정확하게 이해되고 깨달으셔야 이 말씀에 내가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내가 확신이 없는 데는 절대 말씀이 확실히 안 나가요. 어떤 목회자가 성경을 다 알고 설교하는 분은 없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그저 나갈 뿐이지. 자, 이 말씀을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님 또 받아가지고 자, 거기도 지금 이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좀 보시면은 오직 허무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자,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종들이 요구하는 것은 네 영도 네 혼의 정신도 또 몸도 전부 다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바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목회는 70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육적인 목회는. 자, 70이 넘어야 육적인 목회 끝나고 바로 70이 넘으면 70 전까지는 다른 성도 목회해 주고 70 넘으면 내 목회, 자신 목회, 자신 목회.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과연 내가 목회 끝나고 이대로 갈 것인가?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그분이 이제 알고 전했던 모르고 전했던 성경을 50년 동안 가르쳤다 그래요. 성경을 50년도 가르고 설교를 2천 몇백 번 하고 그런데 그분이 안수를 안 받았어. 왜? 이 목회자 그분 신뢰 안 해. 자, 그래서 자 우리 목회자들이 다 은퇴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개인 목회, 자기 목회, 자기를 관리하는 바로 시다. 과연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 이제 정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제가 70이 넘어보니 확실히 그것이 이제부터 자, 내 관리, 내 영혼도 관리해야 됐고 내 혼의 정신도 관리해야 됐고 또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의 노년 목회는 가장 개인적인 자기 목회가 바로 중요해진다. 자,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가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니. 자, 창세로부터 그분이 오신다 오신다 바로 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과정이 바로 4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이 바로 4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보니 와서 보니까는 세상은 하나님 그분도 여호와 그분도 비로소 세상이 아버지 세상이 어떤 걸 알아. 추위와 더위와 배고파 온 세상은 난리요 고통스럽고 그게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자 21절 너희는 자 여기 또 너희 나옵니다. 성경에는 다 단어가 있는데 너희란 단어가 없어. 히브리어도 너희란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 너희란 단어는 우리 속사람을 너희고 저희는 우리 그 사람이야. 저희는 그래서 이 너희란 단어 볼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게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면 나가는데 선악과도 너희가 따먹어. 내가 따먹는 게 아니고 그 창세기장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여자가 따먹어 보고 안 죽어. 그래서 이 시험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너희. 그래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 사도님이 참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주님을 이제 이해하신 장면이에요. 그분도 성령을 오순절 내 성령 내적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보니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진리 순종함으로 너희가 그래서 이 사랑한 여자에게 뱀이라는 나시라는 선지자를 붙여줘서 너희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자, 우리 속에 이사라는 여자는 우리 속에 뱀이라는 나시라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네 혼을 영자 빼버리고 혼을 나의 정신을 깨끗하게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틀려요. 기도를 자 방기도를 한 30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멍멍해. 한 30분 넘어가면 좀 깨끗해져. 근데 한 시간 넘어가면 내 영이 맑은 게 도로 들어오죠. 내 속에서 더럽게 따로 오르기 때문에 이 방기도 세게 하는 사람들은 딱 한 시간 넘어 거쳐버려야 돼. 몇 시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혼미해져. 그걸 모르고 자 3시간, 4시간, 5, 6시간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하여튼 앉아만 밤새도록 그런 기도를 해놓은데 이제 그 기도 안 시키니까 그 기도 안 시키니까 나는 편해. 난 기도 신경 안 써. 왜? 내 삶이 기도고 내 마음이 기도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기도고 기도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릎 꿇고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어린 나이 단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자,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봐요. 내 혼이 깨끗해져야 거짓이 없대. 내 혼 속에 살고 있는 귀신의 영들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면 마음은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하려면 반드시 내 목숨을 내어줘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사랑은 이 육신의 목숨, 삼목숨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목숨을 내어줘야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야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본문 돌아오면은 이사구 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야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33년 동안 이 혼이 육신이 수고한 것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입절 들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또 내 안에 이 완전한 이 삼일체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의 완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자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아주 만족이었 것을 자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님이 자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님이 보니까는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야 예수님의 육신이 세상에 와서 33년 동안 수고한 것을 만족이 엮인다. 아, 어떤 분이 십자가 달려서 자기 영혼을 이 세상에 산 것을 만족이 엮이고서. 그러나 그분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언대지연대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했지만 그분은 십자가 달리는 순간부터 요 이사야 3장을 쭉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와서 그분의 영혼을 완전히 속건제물로 다 바치고 나니 여호와께서 너 수고했다.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네 혼이, 네 영혼이, 네 육신이, 삼목숨이 정말 수고했다. 이거는 십자가 달려서나 다 들을 소리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까지 봤고 너희가 진리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요 순종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어주고 내가 내하고 내 마음하고 말씀하고 완전히 동의 이루어져야 이게 순종이 이루어져요. 여기도 이제 자 순종이 아니고 듣다 삼아. 그 두 번째는 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아무리 봐도 그 어린 양이 십자가 달려서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쫙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 달아놓고 야,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물론 자, 고난을 많이 겪고 나온 사람들이 너 수고했다. 그런 자,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아놓고 여호와께서 네 영혼이 수고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서 수고했다는데 그 33년 그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 첨첨 그 길을 그 고통의 길을 가면서 이 십자가 달아놓고서 네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이 여길 것이다.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모든 이 지상에서의 물질세계의 삶이 전부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분은 이루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여길 것이라. 그 만족이라는 단어는 사바. 미알료 삼식 남당 사바. 만족하다, 포식하다, 아주 시큰 먹었다. 이 단어상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서 모든 것을 다, 영혼을 전부 다 먹었다. 시큰 잡수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체험할 거 다 했다. 세상이 어떤 것인가? 다 체험했다. 왜? 수많은 그 동족들이 자기를 타놓고 털을 다 뽑아 제끼는 그 장미를 보고
수고했다. 포치겠다. 자, 그래서 시편 22편 26절도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십자가 달려서 뭘 잡수셨다는 거야? 뭘 먹었다는 거야? 하늘나라를 다 먹었다는 거야? 주님이 가져간 그 양식은 주님 안에 이 완전히 생명이, 율법이 생명이 이루어진 그 생명의 양식을 주님은 가지고 십자가 달리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비로소 십자가 달려서 그것을 다 양식을 먹어보고 만족이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아지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장면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이사야 3장 이 지금 이 결론을 지으면서 어떻게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네가 만족을 느끼라. 난 세상에 온 걸 만족 못 느껴요. 아직 나는 영혼은 충만하지만 아직 세상 거나 배가 고파. 세상 거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해봤기 때문에 나는 세상 것이 그렇게 배가 고파. 아직도 끌떡거려. 그래도 그건 안 믿이죠. 근데 영적인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많이 먹여주면서도 그래서 야 나의 이 사역이자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는 진짜 사역이기 때문에 그 밖에 것도 오겠구나. 밖에 것도 오겠구나. 자 그것도 이제 온다면은 뭐 나를 위해 내가 써봐야 얼마나 썼겠어요. 전부 다 성경으로 다 써야지. 그래서 시편 22편 22편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찌르라. 영원히만 살찌르라. 그래서 육신은 아무리 살이 찌면 병만 생기해. 근데 영혼은 살찌면 찔수록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53장을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야, 너 53장 푸니라고 수고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자, 이 말씀이 그래도 요한복음, 자, 12장 24절. 제가 잘 정리시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로 자 어린 양을 십자가 달아놓고 그 어린 양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어린 양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데 바로 살아있는 열두 제자 속에 또 70의 문도 속에 또 120 문도 속에 그들 속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적인 씨는 밖으로 떨어져 영적인 씨는 반드시 살아있는 요 우리 심령 밭에 떨어지거든. 밖에 열매도 많지만 우리 살아있는 이 심령 밭에 떨어지는 이 열매는 완한 거야, 완한 거야. 자, 그래서 아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찌 영원이라는 것은 아이온 일곱째 날 영원한 세계 다시 말하면 현세와 내세가 그대로 연결된 세계 자 현세 우리가 생명을 심으면은 그 생명은 누가 따먹나 내가 다음 시대 가서 또 따먹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끝나는 시대가 아니니까 되면 자 모든 영적인 생명의 원리는 이 세상에 와서 심은 대로. 자, 도둑으로 심으면은 계속해서 와서 도둑질하다 살다갈 것이고, 살인을 심으면 계속해서 또 살인하러 나갈 것이요. 계속 목회를 심으면 계속 목회가 이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 인간의 이 생명의 원리는 내 시대에 끝나지 않는다. 자, 거기 일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현 시대는 이렇게 살아도 다음 내세에는 우리가 만족이 늦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실천하겠냐. 그야말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가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올라가야만이 이제 우리는 이제 만족한 삶을 살다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뭐 너희야 너희 우리 속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미래를 떨어져. 다시 말하면 내가 로고스로 알고 있는 말씀이 머리 있는 말씀이 요 한뼘들은 내 영혼 속에 떨어져서 깨워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딱 박힌 로고스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로고스가 떨어져서 흐레마로 풀려나가야 요한복음 6장 이루어지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풀어나간 이 말씀들 얼마나 수없이 풀어도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자,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 다음 12절에 가면 그가 그 영혼을 죽여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 결론이 그게. 결국은 자 우리 이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목회하면서 네 육신의 혼 몸 등을 전부 다 완전히 사망을 다 태워버려. 그게 바로 속건제 제물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나의 어려운 종이. 자, 지금 이 지금 53장 11절, 10절, 11절, 12절 이르러서야 하나님부터 어려운 종이다. 의인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게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나의 종이다. 우리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어려운 종이라는 그런 아주 자 칭찬을 들을까? 자, 어려운 종. 자, 이 계시 1장 1절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이 계시록이라는 이 한상은 계시는 바로 어려운 종들에게만 계시록이 보이게 돼 있어. 계시록은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야. 의료원 총에게만 보여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 그걸 내가 거기 지금 자, 이, 지금 계시 1장 1절을 자, 적용시켜 놓고. 자, 종이라는 단어는 자, 아바드, 에베드, 명사, 남성, 단서를 썼고, 종은 뭐냐? 일하다, 섬기다, 노예. 자, 근데 현재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또 종교적인 종이 있고 또 자기가 종교한 종이 있고 자, 그러니까 자, 이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만 이 비밀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비밀을 풀어내는 종의 위치가 들어가 올라가야 이 하나님이 어려운 종이 되는데 자, 거기 제가 지금 이 창세기 9장 25절 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니라. 자, 함의 호선 일곱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배치를 받아서 그 사촌 형제 새 아브라함의 자손 샘족이 그 이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제 샘의 후손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종들을 섬기고 또 종들을 되라. 종들을 되라.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자, 430년에 돌아올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맞이하게 해서 함의 이 종들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연합하여 저 그 이룬 장면이 이게 아마 이래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
모세의 복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그 먼저 정착하고 있던 함의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함의 종들은 그 형들의 그 셈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거를 지금 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가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 바로 이제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열두 제자가 주님을 애워싸고 있어. 도저히 가난한 여자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주여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쳐다보는 거예요. 어, 개들도 주님의 상에 개들이 누구냐 바로 그 열두 제자가 바로 개들이에요. 개들. 아, 저 개들도 먹는데 나도 좀 주시오. 그래서 이 가난의 후예들은 주님을 만나도 바로 받아먹지 못하고 자 그런 연결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0장 7절 정리해놨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길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감춰진 그 비밀들은 어디냐 바로 세상도 아니여 바로 열두 지하 속에 열두 제자 속에 감춰진 비밀이 그 비밀을 풀어내는 종들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 속에는 창세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 지금 그 비밀을 제가 지금 풀고 있어요. 지금요.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 종 선지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 종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위치로 올라가야 돼. 자,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율법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풀려서 열려서 구약 성경이 쫙 펼쳐져야 돼. 그 세상에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느니라. 누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도 있어요. 이제 그 선지자는 목회자가 스스로 그 위치에 올라가야 돼. 왜? 자, 구약시대도 제사장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옵니다. 선지자에게만 말씀이 온다니까. 오늘 이 목회자 그걸 못 깨달아.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안 와. 아직 종의 단계 있어요, 종의. 왜? 자기 육신의 메인 종, 육신, 자기 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혼미하게 막 전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막 전하고 보면 이제 욥처럼 욥기 42장에 도달해 보니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서술을 막 했어. 이게 이 목회자들이 본받은 일들이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장 잘 써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 입을 통해 나가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어디? 그 말씀을 듣는 그 땅에서 황량한 땅에서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나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살아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마지막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지식 다와트 통찰력 자기 지식, 이 종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이 기록된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많은 지식으로, 살아있는 지식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풀려나가게 돼 있어. 그래야만이 많은 아담을, 여기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속에 드는 아담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아담을. 죽은 아담을 살려낸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죽, 아담이 죽어, 잠을 자고 있어. 잠자란 아담을 깨워야 돼. 자,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아담을 어렵게 하며,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아담을 오른대로, 오른대로 돌아오게 할 자요. 자, 별같이,
영원히 비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 4절 가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다 성장했어. 하나님처럼 됐어. 그러면 이제 자, 그 예수 속에서 나가야 돼. 아담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 속에서 아담이 흘러나와서 흘러나가서 그 제자들 토지를 경작하더라. 그 제자들의 마음의 땅을 경작하더라. 이게 정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자, 그래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당담했다. 죄 부정 죄악들을 그러니까 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해서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다 친히 다 당담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을 단번에 이뤘기 때문에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당당했다. 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전부 다 친히 몸소 전부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 사발 짐이란 것은 사발 나르다 자 구원자께서 친히 의인들의 죄를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래서 이사구 3장 4절 자 정리해 시보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니라. 결국 지금 요 4절의 말씀이 전부 다 그분이 다 짊어져 가셨기 때문에 우리 종들은 따라만 가면 돼. 그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한 거야. 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자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길은 넓어도 생명의 길은 좁고 협자가 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누가 좁은 길을 가려고 했어요? 우리가 사명받아서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들어갔어요. 막 사명에 불타서 그냥 끌려 들어갔는데, 사제 신학교 들어가면 오합조들은 다 모여 있어. 내가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는 정말 교회에서 별불 놓고 오합조들은 다 모여 앉아서 거기에서 하면서, 그런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이거 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장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자, 10절은 내 산 목숨을 속건 제물로 다 태워버렸고, 자, 11절은 내 산 목숨에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만족을 느끼시고, 또 내신 또 만족을 느끼시고, 자, 그러면, 자, 12절에 내 혼을, 내 산 목숨을 사망에까지 전부 다 내려간다. 솔직히 말하면, 자, 창세 3장 이야기하면 너 선악과 따먹고 죽어라. 그 말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돼. 근데 따먹는 방법을 몰라 못 따먹고 그걸. 내 눈을 설명하죠. 선악과는. 세상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다고. 세상에 만약에 선악과 나무가 있으면 뿌리치 아마 안 남아놓을 거야, 아마. 모두 목회자 따먹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돈을 몇천만 준다고 따먹을 거야, 아마. 근데 세상에는 선악과는 갈 나무가 없다. 자, 이 율법이라는 선악과가 바로 지식의 나무인데, 이 율법이라는 선악과 나무가 우리 앞에 있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면은, 따먹는 방법이 바로 뱀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예언을 들어야 돼. 자, 뱀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시라는 선지자인데 뱀으로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나시라는 예언자 예지를 가진 자. 그 나시는 나라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뱀으로 또 둔갑을 시켜 놓으니까는 이게 아주 풀어먹기 어려워. 그런데 히브리어 풀면은 나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아요. 나하시가 바로 자 뱀으로 번역했는데 예언자 예지력을 가진 자 그 뜻인데 뱀으로 더 둔갑을 시켜놨어.
그 뱀구는 뱀은 망고의 역적의 사탄의 마귀가 돼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맞아. 율법이란 뱀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망을 시키거든. 너 따먹고 죽어라. 이제 그런 길을 이 히브리 성경이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